안녕하세요. 심진의 다육입니다. 지금 장마철에 분갈을 해주면 안 된다고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오늘은 비도 오지 않고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? 그래서 분갈이를 선택했습니다. 영양 있는 흙으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딥톱스 중에 루비라고 하는 아이예요. 자구가 뭐 이렇게 네, 이 아이 지금 분이 작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서 큰 화분으로 옮겨줄 텐데 깊이감이 있어서 상토를 조금 섞어 주었습니다. 밑에는 물론 난석으로 반 이상을 깔아줬기 때문에 위에만 상토를 좀 섞어 주었어요.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군뱅이 똥도 섞어 주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다가 심어 볼 텐데 화분이 그닥 크지는 않아요. 이 아이는 상민분인데요. 4군자가 그려져 있습니다. 대나무, 국화, 또 난, 매화. 4군자가 그려져 있는 화분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보통 립톱스를 심어주면 굉장히 낮은 분에다가 심어주시게 되는데요. 실제로 이 아이들이 뿌리가 굉장히 길어요. 뿌리가 길기 때문에 좀 흙이 뿌리 활착될 수 있도록 깊은 분일수록 좋습니다. 심어주고 복토를 올려주면 되니까요. 탈피하고 남은 하엽은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뿌리가 길고요. 1cm만 남기고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잘라서 말려주시면 더 좋은데요. 저는 그냥 심어볼게요. 자,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고 나니 새로운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, 여기 두 개. 아이도 다 뿌리가 잘 펴지도록 좀 묻어주었습니다. 3분의 1 정도 묻어주시는 거 좋아요. 하엽을 제거하고 빠른 속도로 올려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심어 주었고요. 그 위에 복토 화성석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성석으로 이렇게 덮어 주었는데요. 살짝 밑으로 내려간 감이 없잖아 있죠? 이럴 때는 조금씩만 빼주세요. 많이 안 빼줘도 됩니다. 이 아이들은 어차피 물을 주게 되면 흙은 조금 밑으로 내려갈 때고요. 살짝
이렇게 루비 새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. 사실은 루비라는 립톱스는 좀 까다로운 아이예요. 해서 여름에 물 주실 때도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. 물음병이 다른 립톱스보다도 좀 많이 와요. 열에 좀 약한 아이입니다. 고전만 관리해 주시면 아마 키우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. 자, 오늘은 궁둥이들의 대표적인 아이 루비를 분갈이하였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가요? 붉은 루비가 아주 예쁘네요. 잘 키워보겠습니다. 지금 장마철이라서 습기가 굉장히 높습니다. 아이들 관리 잘 해주시고요. 선풍기 좀 틀어주시는 거 좀 권해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즐거운 시간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.